자, 안산 OK의 라인업 1번 자리에 송명근 선수입니다. 후위 공격 1위의 선수 박원빈, 레오, 신병섭, 전진석, 이민규, 정성현 리베로가 먼저 선발 출장합니다. 화면에 현대캐피탈 나우디로 시작해서요. 박주영, 신영석, 이승원, 전광인, 최민호, 여우현 리베로입니다. 비전에서 또 다섯 개를 잡아냈고요. 지금까지 들어가서요. 네. 송명근의 강한 서브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송명부터 출발이라는 것은 강한 서브를 일단 흔들겠다는 계산이었겠죠? 그렇죠. 네. 신영석이 서브입니다. 송명근 쪽. 신병섭 연타입니다. 다이빙 캐치. 박주영. 다우디의 후위 공격. 자, 이민규 세터. 다시 한번 신병섭. 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박주영. 이승원 반대편. 장광인이 있습니다. 대각선 타치아웃. 전광인 선수가 이 오키를 만나면 상당히 좋아요. 이승원 센터의 서브. 자, 리시브 안 됐습니다. 박중이 올립니다. 다우디를 바라봤어요. 오른쪽 너무 붙었어요. 다우디 너무 붙었어요. 자, 신경쓰면 언더토스로 레오 직선적. 이야, 구자에게 나이스 테이거. 빼어트로 합니다. 박주영 블록아웃. 막판에 오늘 이 경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다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박주영이 몇 개째 디그입니까? 그리고 장동현 시속공. 이야. 박주영이 디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공이 되고 있어요. 네. 한국전력전에서 57% 27득점의 레우였습니다. 전광인 안 좋아요. 자, 브로킹 자, 넘어왔습니다. 아. 자, 수득점 차에서 이민규는 어느 쪽? 정병근 원브로킹! 신영석! 그리고 어려울 때는 또 황동일 선수가 역할을 해야 되겠구만. 그렇죠. 레오입니다. 직선적 범실이에요. 이러면 점차가 벌어집니다. 1세트가 중요한 안산 OK. 그런데 5점 차로 벌어집니다. 빼고 그걸 받고 반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김경석이 받아냅니다. 그리고 비속골을 합니다. 자, 이승원의 디그입니다. 뛰어넣고요. 다우디. 다우디의 연타입니다. 자, 조생에 맞고 황명호는 송명근을 이용했어요. 천행이 성공. 넉점 차. 근데 오늘 그만큼 중요한 경기인 거죠. 예. 조생의 강한 서브. 일단 리시브 흔들어놨어요. 흔들어놨고요. 오픈 갑니다. 박주영 3인 브로커. 박주영 속끝을 봤어요. 아하, 여기서 터치넷 범실이군요. 박원빈의 터치넷 범실. 자, 범퍼리 안산 OK는 마지막이 안 좋네요. 네. 예.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요. 다우드의 서브. 강한 오우. 서브. 서브 득점. 야, 지금은 정말 좋았네, 서브. 세트포인트. 놀랍네. 예. 그걸 완전히 밀어떼버렸단 예. 말이죠. 근데 상대가 좀 어려웠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바닥에 맞은 상황이니까 네트에 붙었고요. 예, 송명근입니다. 오늘 서브가 좋지 못한 송명근. 받아냅니다. 박주영, 토스 안 좋았어요. 자, 뛰어넣고요. 레오입니다. 블록아웃. 다시 이민규와 레오가 투입된. 안산 오케이. 스스로 위축되는 플레이를 하는 이승원. 자, 강한 서브를 받아냅니다. 여우현. 다우디 마지막 포인트는 다우디입니다. 1세트와 다우디의 레오 싸움은 다우디가 좀 앞서면서 결국에는 25-20으로 천안 현대 캐피탈이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회복을 했어요. 예. 자, 리시브를 짧았고요. 흔들렸습니다. 최용석. 레오가 직선적 나갔어요. 첫 번째 공격 맞지 않았군요. 엔드라인 벗어납니다. 아, 이런 점들이 예. 너무 아쉬운 레오의 공격이죠. 공격력이 필요한 안산 오케이입니다. 송명근의 시속권 블록아웃. 이승원과 신영석 앞에서 포인트를 만드는 송명근. 야, 그래도 공격으로 지금 뚫고자 하는 석진욱 감독의 생각이에요. 예. 자, 토스 안 좋았어요. 가운데 시켜놨습니다. 뛰어넣고요. 나이크스. 송명근입니다. 미나트였어요. 송명근. 자, 이런 포인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전반적으로 팀의 상승 무드를 돌아선 거죠. 그렇습니다. 최용석입니다. 까르마키 포인트. 이번에는 읽혔네요. 이민규 세터의 토스를 읽어냅니다. 현대캐피탈. 최민호와 전광인 선수. 갑니다. 레오도 잡혀요. 전광인이다. 최민호. 어제 훈련 때 상당히 좋았다는 반응이었는데 세태용 감독. 다우디가 역시 좋습니다. 레오의 공격. 다시 들어왔어요. 브로킹 포인트. 레오는 잡히고 다우디는 포인트를 만들고. 브로킹 울면 길게 때려야 합니다. 예. 레오의 공격 또 잡혀요. 타점이 없어요. 예. 없어요. 지금 2세트만 브로킹 지금 4개를 하고 있는 현대캐피탈. 최용석입니다. 브로크아웃. 자, 최용석을 투입해서 공격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석진욱 감독. 최용석이 득점을 만듭니다. 서브 들어왔어요. 박주영이 정확히 받아냅니다. 다시 한번 백아타이크 머리를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병선.
라카노 서브였습니다. 이승원 다시 한번 섞어. 자, 디그 됐어요. 동점 기회. 송명근. 송명근 브라크아웃. 동점. 자, 오늘 송명근이 멋진 볼 두 개를 때리던데 그게 다 최우석 선수가 올려준 볼이에요. 예. 서브 좋아요. 여우현 받아냈습니다만 어려워요. 오픈. 3인 브로커. 다우디 뚫어냅니다. 대각선. 이야, 타점이 기가 막히네요. 전준선의 브로킹 위에. 이야. 결정적인 때는 그 하이볼 처리 능력인 거죠. 그럼요. 자, 리시브 길어요. 다이렉트 캐. 자, 바운드 살려냈어요. 잘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용석. 자, 일단 넘겼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다우디입니다. 대각선 포인트. 다우디예요. 이야, 현대 캡터는 다우디가 보입니다. 이슈의 서브. 강한 서브. 아, 나가는군요. 네트 맞고 방향이 약간 틀어졌습니다.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네. 최용석의 서브입니다. 들어왔어. 사우락점. 최용석. 2세트의 최용석 투입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최용석의 서브. 자, 이번도 흔들렸어. 이번도 흔들렸어. 여우현이 박주영처럼 3회 블러커. 박주영 밀어뜨립니다. 수비가 됐어요. 수비 됐어요. 그리고 넘깁니다. 자, 우물쭈물 우물쭈물. 이승원은 반대편. 박주영 밀어넣기. 자, 기회 왔어요. 기회 왔어요. 그리고 최용석 받쳐. 최용석 역전. 서브는 막힙니다. 자, 이제 다우디의 서브. 오늘 다우디 선수가 서브 1득점 총 12득점. 다우디. 아, 다우디 서브가 안 돼요. 전진선의 서브. 강한 서브입니다. 사우락점. 전진선. 전진선이 끝냅니다. 결정적인데. 자, 오케이 저출의 장점인 서브가 터졌어요. 나무랄 데 없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자, 송명근의 서브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자, 송명근이 발톱이 걸렸군요. 네, 자연스럽게 때리는 점들이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우디입니다. 반코스 무섭습니다. 다우디. 박원빈, 송명근, 조재성이 있습니다. 리시브 데스크요. 다우디 시에서고. 자, 최웅석의 리그예요. 반대편에 송명근 3인 블러커. 송명근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다. 자, 이민규 늦었어. 하지만 조재성 원블러킹 다우디. 다우디의 브로킹 능력은 입증이 됐습니다. 전광인의 서브. 최웅석 석동으로 갑니다. 킥 안쪽이에요. 그만큼 현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본인이 좀 노래를 한 거예요. 예. 박주기 신속과 원블로킹 조재성 역전 블로킹. 자, 8득점째 다우디에게 원블로킹 걸렸던 조재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걸로 장군 명분이 됐네요. 혼자 가서 박주기 정확하게 차단하는 조재성이에요. 여우현 리시브 안 돼요. 리시브 안 돼요. 오픈입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지만 전광인 선수입니다. 이야, 이게 전광인이에요. 이걸 포인트 만듭니다. 그러게요. 어쩔 수 없이 올려줬던 볼을 전광인의 저 마무리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 주전세 딱 흔들릴 때 빼주는 것도 좋아요. 그럼요. 예. 리시브 안 돼요. 리시브 안 돼요. 어렵게 일단 때려보는데 맞지 않았어요. 다시 역전. 황동희 세트의 서브. 자, 송명근이 받고 송명근이 밀어넣기로 갑니다. 구자영이 받아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전광인입니다. 자, 최용석의 리그예요. 어느 쪽으로 송명근. 송명근 브로크아웃. 15-15. 그래서 지금은 조재성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조재성도 괜찮아요. 예. 자, 다우디입니다. 막혔어요. 역전. 이야, 정말 3세트는 눈을 뗄 수가 없네요. 네. 서브 들어왔어요. 자, 하이볼 처리. 다우디입니다. 이번에는 자, 어택라인을 밟았죠. 어택라인을 밟았어요. 후위 공격자 반칙 다우디. 리시브를 좀 길게 하면 황동일 선수 2단 패스 페인트도 있어요. 예. 자, 이번도 서브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디입니다. 나가나요? 나갔나요? 나갔어요. 다우디의 공격이 나갔어요. 자, 박주영 리시브 짧아요. 그리고 오픈. 전광희 선수입니다. 대각선. 자, 이번에는 전광희 쪽으로 갔어요. 리시버들 신영석의 서브. 자, 받아냈어요. 그리고 레오입니다. 성공. 끊어냈어요. 23-20. 3세트에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는 현대 캡탄 박주영의 리시브. 전광인의 시속공. 자, 레오 바운드 시켜놨어요. 자, 이민규 뛰어넣습니다. 그리고 성명근 넘기지 못합니다. 범실.
23-21 우측권에 왔습니다. 성명근이 받고요. 성명근이 잘라 들어옵니다. 록아웃 세트포인트. 이제는 레오가 전위에 있습니다. 서브로 나갑니다. 이민규 세터. 13대 팀의 성명이 서브 들어와요. 자 리시브 좀 길었는데요. 성명근 매달립니다. 자 여기서 현대 캡틴의 범실 다우디의 범실로 3세트 마무리. 25-21로 안산호 OK가 3세트마저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2-1. 자 전광인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정석이 또 리시브도 좋아요. 빼기로 갑니다만 홈 맞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레오입니다. 3회 로커 가볍게 아 어트커버가 안 되네요. 박원빈 그 밑에 있었거든요. 놓쳤어요. 자 최용석이 받아냅니다. 짧았어요. 오른쪽으로 합니다. 3회 브로커 되고 때립니다. 뒤쪽에서 전광인의 디그. 자 뛰어넣고요. 전광인의 백어택 브로크아웃 전광인. 자 송명훈이 정확히 받아냅니다. 최용석이 시리석공. 자 유어브로킹 됐어요. 블록팔로우. 자 다우디 쪽으로 3회 브로커 갑니다. 다우디 잡혔어요. 자, 다시 한번 다우디 밀어넣기. 이번에는 이민규 이겨냈습니다. 정석의 반대편 최용석 있어요. 최용석. 자 블록팔로우. 이번에는 문상민 밀어넣기 통합니다. 문상민 여우현은 또 부상도 그래서 없습니다. 그럼요. 철저한 관리입니다. 자 리시브 늘렸습니다. 성명근입니다. 맞고 나갔나요? 예 맞고 나갔어요. 그냥 나갔어요?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에요. 네. 점차가 벌어집니다. 자 플레이 서브 리시브는 됐어요. 석공으로 갑니다. 손중이 들어왔군요. 다우디입니다. 막혔어요. 어떡하버. 자 반대편 정광인. 정광인 넘기지 못해요. 한점 만회 안산 오케이. 송병근의 서브예요. 네트 맞고 들어오는군요. 왼쪽에 때립니다. 자 디가나 됐어요. 조국기가 레오 쪽을 바라봅니다. 토스 너무 떴어요. 붙었어요. 바운드 일단 됩니다. 넘어왔어요. 최용석이 받고 이민규는 백어택이 원블럭킹 시정석. 이게 시정석이에요. 이겼어요. 이민규를 이겼어요. 예. 신영석이 원블럭킹으로 차단하면서 16-12를 만듭니다. 정광인의 서브 최용석 쪽이었고요. 리시브 좀 길어요. 백에로 갑니다. 또 바운드 시킵니다. 자 이민규 레오 쪽으로 레오입니다. 앵글샷. 한점 마음에 석점 뒤져있는 안산 오케이. 하지만 레오의 서브는 터지지 않습니다. 12번째 범실. 다우디의 서브입니다. 일단 몸으로 막아냈어요. 최용석의 신석권 가르마키 최민호. 다우디의 서브. 강한 서브. 서브 에이스. 오늘 서브 2득점째. 브로킹 2득점. 서브 2득점. 다우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후의 서브는 길어요. 범실. 정광인이 맞고요. 문상민의 백어택입니다. 나갔어요. 엔드라인 나갔어요. 밀려 나갔습니다. 범실. 21-18. 아직 석점 차. 자, 역시 정광인 줄 괴롭힙니다. 정광인 범실인가요? 또 범실이에요. 이제는 두 점 차입니다. 자, 송명근의 서브입니다. 하하, 이거 크네요. 이거 크네요. 송명근이 바빴어요. 토스부터 안 좋았습니다. 강한 서브 전광에 역시 송명근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조재성 브로크아웃. 24-22 이제 마지막 기회. 자 전광인이 받아냅니다. 다우디예요. 마지막 포인트는 다우디. 살아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캐피탈이 4세트를 가져옵니다. 25-22 두 팀 처음으로 5세트 가네요. 송명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산 오케이 5세트입니다. 송명근의 서브는 나갑니다. 범실. 정광인 차례거든요. 정광인은 놀기 좋죠. 예. 최용석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정성현으로 갔어요. 그리고 최용석이 시리석거 정광인의 디그입니다. 다우디 쪽으로 하면 3회 브로커. 다우디가 때립니다. 브로크아웃. 시작이 현대캐피탈이 좋네요. 네. 이제 문성민의 서브입니다. 한 서브입니다. 파드를 했어요. 버텨냈어요. 송병근의 백어택. 이번에는 문성민이 버텨냅니다. 그리고 문성민이 넘깁니다. 자 이시몬이 맞고 이민규는 백예로 갑니다. 살려냈어요. 자 그리고 다우디 자 다치 아웃입니다. 이시몬이 안 받으면 아웃될 볼이었는데 엔드라인 바깥에서 받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4라운드 때도 풀세트 경기가 두 번 있었는데 KB와 우리 카드전 모두 패했었던 안산 오케이.
문성민의 서브는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문성민의 서브 득점. 다시 한번 문성민입니다. 서브샷. 다시 현대 캐피탈의 신현석 단장이 만세를 부르네요. 캡틴 문. 그렇습니다. 예. 들어왔어요. 받아냅니다. 송명근이에요. 자, 문성민 그리고 이시우. 이승원이 넘깁니다. 자, 레오가 받고요. 이민규는 송명을 선택했어요. 너무 빨리 때렸나요? 맞았나요? 맞지 않았나요? 일단 안 맞은 걸로 보여지는데. 예.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에요. 네트 받고 들어왔어요. 자, 여우엘이 뛰어놓습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손끝에. 자, 지금 이민규 세트로 빠져있거든요. 레오가 포인트를 만듭니다. 한 점을 만회. 서브는 들어왔어요. 박주영 리시브 안 돼요, 리시브 안 돼요. 자, 문성, 아, 전광인. 자, 정성이 받을 했는데요. 자, 밀어넣기 싸움. 누가 이겼나요? 자, 송명근의 승리로 포인트는 안산 오케이. 넉점 차. 자, 지금 최태훈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드디어 요청하는군요. 네. 예, 예. 자, 지금 신영섭 선수의 브로커가 손을 맞고 마지막 상황에 송명근이 맞았다고 보는 거예요. 아하, 예. 자, 이렇게 되면 신영석이 이기는 거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예, 그 예. 상황이에요. 확인 결과 공격자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예. 자, 짧게 서브 넣었고요. 리시브 늘렸습니다. 자, 뛰어넣습니다. 실제 넘깁니다만 이승원이 맞고요. 신영석이 백토스로 정동현이 늦었어요. 가로막기 포인트. 박완빈. 박완빈의 서브입니다. 정광인 쪽. 문성민 원블로킹. 레오와의 1대1에서 이겨내면서 매치 포인트를 만드는 문성민. 타점 힘 다 살아있어요. 그렇습니다. 동명근이 받고 미적공으로 갑니다. 넘어왔어요. 다이렉트로 경기 끝냅니다. 최민호. 5세트로 끌고 와서 현대캐피탈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승점 2점을 만들어내면서 1위와 2위의 승점차를 좁힙니다.